여러분 오늘도 스팀 속 재미있는 희귀 게임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의 장르는 장사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상점 운영 게임 같은 생활류의 힐링이 되는 그런 게임들을 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대표적으로 스타듀밸리나 하우스 플리퍼, 뭐 심즈4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게임들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하기에 바로 생략해버리고 오늘은 노박이만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가성비가 아주 좋고 아주 재미있는 상점 운영 및 생활형 힐링 게임들을 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돈 벌기가 만만치 않은데 게임 속에서나마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대리만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작하시면 최소 못해도 10시간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총 9개의 게임 중 3개의 게임은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아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리스트 참고하셔서 넘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윙클즈. 아마 상점 운영 게임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재밌게 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 게임은 안타깝게도 노한글이에요. 이 게임에 말도 안 되는 발음조차 하기 어렵고 검색조차 하기 어려운 이상한 제목 때문인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마 이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저 말고 아는 사람 거의 한 100명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만 알기 좀 아까워서 이렇게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이 게임을 하는 방식은 진짜 장사를 하듯이 처음에는 어떤 물건이든 매입을 해서 가격 책정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상점도 확장하고 새로운 제작대와 진열대도 들여놓고 나면 그 뒤로는 직접 템을 제작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재료는 여전히 매입을 하는데 그 원재료를 그대로 팔지 않고 제작하는 데 사용해서 더 좋은 템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쩌는 건 템을 제작하다 보면 랜덤 확률로 희귀 등급부터 레전드 등급의 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은 계절별로 잘 팔리는 템이 바뀌기도 하고 계절별로 특정 원재료의 매입가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점에서 어떤 분야의 물건들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상점의 특성도 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면 농업 관련 물건을 많이 팔면 농업 특화 상점이 되고 무기나 방어구를 팔면 또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게임에는 어필 레벨이란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점의 외형 점수 같은 건데 하여튼 게임이 스샷만 보면 되게 없어 보이고 가격대도 10,000원대라 좀 만게임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못해도 10시간 이상은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니까 한글이 좀 없더라도 나름대로 진행은 돼요. 그래서 상점 운영 게임을 좋아하시 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게임은 샵킵2. 이 게임은 평가가 복합적인 만큼 취향에 따라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저도 이 게임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 게임을 했을 당시에는 얼리 액세스로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9년 중순쯤에 정식 출시가 되어 있었네요. 근데 먼저 이 게임에 대한 단점으로서 미리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게임은 한글이 불가하다는 점과 마지막 패치가 1년 전으로 그 이후 더 이상의 패치가 안 나온 것으로 봐서 개발은 완전히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사냥을 할 때 퀄리티가 좀 살짝 쌌다는 점이 있어요. 아, 그리고 멀티도 그냥 스팀 친구끼리나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원래는 MMORPG처럼 만든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스팀 친구들끼리만 가능하도록 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는 싱글플레이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기에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거기다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약 10시간 이상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게임은 원래 1편도 있는데 1편은 진짜 자기 상점 하나만 운영하는 게임이었다면 샵킵2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상점뿐 아니라 돈을 벌어서 다른 상점도 하나하나 오픈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무기점으로 시작해서 뭐 여관, 제빵소, 술집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나아가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면 전체 마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데 마을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새로운 팔 것들과 전시대 그리고 뭐 여러 새로운 시스템들이 잠금 해제가 돼요. 물건을 팔 때는 직접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원을 직접 나가서 사냥을 통해 구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스킬까지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킬은 크게 전투 스킬, 운영 스킬, 이동 스킬, 사업 스킬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의 분야별로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서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손님을 더 많이 끌어모은다든지 상점에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을 쉽게 잡아낸다든지 등의 다양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상점을 좀 많이 확장하다 보면 혼자 관리하는 게 좀 빡세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자동화 로봇들도 설치해서 알아서 일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완성도가 높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했기에 추천드려봅니다. 평가는 복합적이지만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에요. 저 다음 게임은 Goblin Shop. 와, 이 게임은 진짜 겉으로만 보면 완전 개똥 게임이에요. 올리면 욕먹을까봐 아예 그냥 소개를 안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혼자 62시간이나 했을 만큼 재미가 좀 있었기에 한번 용기내어 소개해드려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2019년에 제가 올린 것만 뜨는 인지도가 전혀 없는
신기한 게임이에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너무 인기가 없어서인지 한글도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그래픽 개똥이라 고민되는데 노 한글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짜 그래픽은 보시다시피 개쓰레기가 맞아요. 근데 게임 방식이 게임플레이 방식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점에서 시작하게 되고 어떤 고블린 할아버지가 기본 골드와 재료를 주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1000골드를 주고 상점 안에 제작대를 건설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상점 안에는 무기 제작대, 갑옷 제작대, 그리고 물약 제작대 총 3가지 제작대를 만들 수 있고 각각의 제작대에서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템들을 제작할 수 있어요. 제작한 물건들은 진열대를 구매해서 진열대에 올려두고 카운터를 설치한 뒤 장사를 하면 되고 상점 안에 여러 장식품들을 설치해두면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런 재료들은 직접 우리 고블린을 데리고 나가서 몹들을 잡고 구해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싸워야 되다 보니 좀 어려운데 돈이 좀 생기면 강력한 용병을 뽑아서 그 녀석들에게 우리가 직접 제작한 무기들을 구매하게 한 뒤 착용을 시키고 같이 싸우러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싸우러 나간 동안 알바생을 구해서 매장을 대신해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병이나 알바생들은 능력치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템들의 다양성이었고 더 놀랬던 점은 템을 만들다 보면 일정 확률로 유니크 등급이나 레전드 등급이 나오기도 해서 만들 때마다 기대감이 더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심지어 스킬도 존재하고 주식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저의 갓게임 발견 능력은 이 게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설명을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딱 여기서 끊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10,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자 다음! 펀치클럽. 와 이 게임 생각나네요. 제가 실제로는 운동을 그만둔 지가 오래되었다 보니 예전에 이 게임으로 운동을 하면서 대리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게임은 레트로 그래픽의 복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공식 한글도 지원을 합니다. 이 게임은 영화 로키를 좀 많이 뺏겨와서 관장님 이름도 마이티, 심지어는 나중에 여자를 꼬실 수 있는데 그 여자 이름도 영화 속 로키의 아내인 에이드리언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 복서를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이에요. 스피드백, 벤치프레스, 펀칭백 등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랑 민첩성 그리고 체력이 따로 증가하고 운동을 할수록 피로도와 배고픔도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쌓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생활 요소들을 신경 써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거기다 운동을 해서 스탯을 올려두더라도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실제 저처럼 스탯이 조금씩 다시 깎이게 되기 때문에 하루도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나가서 운동을 하면 더 효율적이긴 한데 체육관까지 가면서 피로도가 달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능력치가 올라가면 나가서 경기를 통해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돈을 구하면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을 사거나 체육관에 나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집안의 운동기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경기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달이나 그냥 공사판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심지어는 불법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들도 있는데 메인 퀘스트를 깨다 보면 나중에 인간이 아닌 괴물이랑도 싸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상점 운영 게임은 아니지만 돈을 벌고 생활하는 현실적인 게임이라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다음 게임은 스탁셀. 자 우리나라 말로는 스타셀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류의 스타듀밸리 형식의 힐링, 귀노, 그리고 건축 게임이에요. 저는 이 게임을 같이 할 친구가 없어서 혼자 플레이를 했었는데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친구들과 함께 하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가능하다고는 나와있는데 공식 한글은 좀 개쓰레기예요. 그냥 창작마당 가서 유저 한글 패치를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해당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처럼 손으로 모든 게 가능하지 않고 삽이나 곡괭이 등의 도구들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튜토리얼식으로 NPC가 주는 퀘스트들을 따라가다 보면 기본 도구들과 소량의 돈 그리고 기타 템들을 좀 얻고 게임을 적응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게임도 스타듀밸리처럼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새로운 이벤트들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관리 외에도 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파밍을 한 다음 얻은 자원들을 통해 새로운 탭을 제작해서 마을 광장 중앙 상인들에게 판매해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애완동물을 행복하게 잘 키워주면 가끔 템을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농사 외에도 광산이 있어요. 초반에는 광산에서 대부분의 자원들을 모아와서 판매해주는 큰 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는 돈으로는 역시 마을 광장 중앙 상인들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가구들과 씨앗 그리고 템들을 구매해서 자신의 농장을 꾸미고 농사를 지어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마인크래프트 같으면서도 스타듀밸리가 좀 섞인 이 게임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고 현재 스팀에서 20,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마인크래프트와 생활형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은 My Time at Portia. My Time at Portia. 이게 포르시아인가 포르티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는 My Time at Portia. 예,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고 94%의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오픈월드 생활 시뮬 RPG 게임입니다. 저는 한참 전에 얼리 액세스 때에서 영문판으로 좀 했었는데 지금은 공식 한글 지원도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 한글은 너무 발번역이라서 아예 한글 패치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니까 한글 패치를 다운받고 하시면 좋겠네요. 이 게임은 처음 시작하면 레벨 1짜리 작은 집 한 채와 옆에 좁은 빈 공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마을 가서 집과 빈 공간을 더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건설법들을 배워서 빈 공간에 새로운 시설물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각 시설물들은 새로운 템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 게임은 농업, 광업, 어업, 건설 그리고 전투까지 모두 갖췄어요. 거기다 마을에 가면 각종 퀘스트들부터 NPC들과의 친분을 쌓는 것까지 가능해요. 퀘스트를 깨다 보면 새로운 장소들에 갈 수 있게 되고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장에는 장비 제작 시설물을 통해서 좋은 장비를 만들어 팔 수도 있지만 직접 장착해서 던전에 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제가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던전이 깊어질수록 어려워져서 아예 저는 농사와 광산만 좀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제가 했던 때는 얼리 액세스여서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재밌을 겁니다. 뭐 제작하고 팔고 힐링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도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게임 Graveyard Keeper. Graveyard Keeper. 자, 이 게임은 어차피 좀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걸을까 했는데 그래도 살짝만 좀 올려볼게요. 처음에 했을 때는 진짜 잠만 자고 일어나서 거의 50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플레이했을 만큼 빠져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접었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면서도 또 다시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임이네요. 이 게임도 한글 지원이 됩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묘지 관리인이 되어 묘지를 관리하고 시체는 각각 선암과 악함이 랜덤으로 배송이 되어지는데 악함이 높은 시체를 그대로 묻어두게 되면 묘지 무덤의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체의 악함을 없애기 위해 작업을 해주고 선암 수치를 최고 등급인 12등급까지 맞추고 묻으면 묘지의 품질이 올라가서 더 좋은 묘지를 만들 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게임이 묘지 관리만 하는 게임이면 진짜 개노잼이었을 텐데 다행히 농장부터 요리 모든 게 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스킬 트리를 찍을 때마다 새로운 시설물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스킬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특정 작업을 할 때마다 그에 맞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알맹이들 중 몇 개가 드랍하게 되고 그것들을 모아서 스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후반으로 가게 되면 농장이 커지거나 혼자 일하기에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비를 길들여서 일을 대신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던전에 가서 사냥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은 그냥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플레이하시면 되는데 마치 스타듀밸리에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듯 NPC들이 요일마다 나타나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꼭 만나야 할 NPC들이 있다면 요일을 잘 맞춰서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 게임 여관 운영이 가능한 DLC까지 사놓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플레이를 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직 저장해둔 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 게임 굉장히 추천드려요. 자, 다음 게임은 The Tenant. The Tenant. 이 게임은 여러분이 직접 건물주가 되는 동시에 인테리어를 감당하는 부업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더 나은 건물을 구하고 점점 넓혀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좁고 꼬름한 방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방을 내놓기 전에는 청소를 좀 해놓고 가구도 좀 배치해두고 부동산을 통해서든 직접 공부를 통해서든 앞으로 들어와 살게 될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실제와도 같이 처음 방을 보여줄 때 너무 저렴한 싸구려 가구들을 넣어두면 세입자들이 평가를 낮게 하게 되면서 월세 자체가 싸지기 때문에 당장의 인테리어 비용 아끼겠다고 저렴한 가구들을 넣어두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가끔씩은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전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욕도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열어보면 중간중간 인테리어 일자리나 다른 건물 세입자들을 좀 대신 봐달라는 퀘스트들을 수주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조금씩 돈을 벌면서 월세까지 같이 받으면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또 더 나은 건물을 사들이고 또 세입자를 받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거상이 되어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임이라 넣을지 말지 또 고민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더 현실적으로 변해졌다 하여 이렇게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게임은 그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Yonder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장르는 오픈월드 탐험, 크래프팅, 농업, 릴렉싱의 장르로 말 그대로 힐링 게임이에요. 다행히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이 게임이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전투 요소 같은 게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거기다 시간 제한이나 생존 요소인 배고픔도 피로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하시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해외에서는 해당 게임을 전투가 빠진 젤다의 야숨 또는 스타듀밸리가 섞인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섬에서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냥 오픈월드에서 퀘스트를 깨면서 자유롭게 농사, 낚시, 크래프팅, 건설 등을 하면서 탐험을 하면 됩니다. 추후에는 가축들도 키울 수 있고 농장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2년 전 하면서 좀 느꼈던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이드 퀘스트들은 개 많은데 뭔가 딱 해야 할 일이 없다 보니 어영부영 헤매다 그냥 질렸던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인데 전투 요소가 없는 건 어찌 보면 이 게임의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투 요소도 없고 레벨링 요소도 없고 재화의 개념도 없다 보니 저에게는 뭔가 성취감 같은 게 없었지만 오히려 또 이런 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에 이건 개인 취향을 많이 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렇게 해서 상점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경영 게임 뭐 경제관념이 있는 이런 게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 이런 게임들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뭐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게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해서 요런 게임들은 좀 뺐고 좀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임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아시는 게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장담하는데 전부 다 알진 못할 겁니다.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으면서도 희귀한 그런 게임들이 있으면 좀 찾아올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이 게임들 중에 뭐 한번 해볼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